근처까지 가셨어요, 지금? 몰라요, 저도. 혹시 술 드셨어요? 냄새나요? 네, 대리기사인데요. 네,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자, 아홉 번째 이야기 역시 연예계 소식, 고현정 씨의 드라마 하차 소식인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파가 지금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현정 씨 드라마 다시 복귀시켜달라 그러면서 시청자들 그리고 팬들이 지금 댓글을 엄청나게 달고 있다고요? 네, 어제하고 상황이 아주 상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어제는 양쪽에 닿던 잘잘못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양쪽에서 해명하고 그런데 어젯밤 늦게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고현정 씨에 대한 두둔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더 많고요. 네. 사실 여자 주인공이 대타를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확 바뀌는 그 계기는 고현정 씨가 본인이 이 도중 하차하겠다는 게 아니고 SBS 하차 통보를 받아서 하차한다 이렇게 알리면서부터 아마 그 많은 팬들이 네. 시청자들이 어떤 그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의 입장 그리고 이 배우 고현정 씨의 입장 이게 사실 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꾼들은 일단은 어느 한쪽으로 추측하는 건 좀 자제하자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양쪽 다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아, 물론 그래요? 가장 큰 피해자는 시청자지만 네. 주인공 타이틀 롤이 중간에 하차해서 다른 사람을 대타를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제3의 인물을 만들어서 드라마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고현정을 향해서는 고현정이 뭐 스타 권력의 문제다. 스타가 갑질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고현정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뭐 여러간 드라마 제작 환경 네. 늘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요. 뭐 쪽대본이라든가 밤샘 네. 촬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네.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이 고현정 씨 드라마 하차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스타 연예인이 권력화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 내지는 심술을 부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열악한 제작 환경이 빚은 참사이고 양쪽 다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 박중훈 씨죠. 박중훈 씨가 또 이 제작 환경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아직도 바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방금 말씀하신 네. 밤샘 촬영이라든가 영화에 비해서 드라마는 아직도 조금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기 위한 좀 열악한 환경이 네. 많이 있나 보죠. 뭐 단적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하면 박중훈 씨 같은 이제 주인공급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를 들면은 뭐 12시에 촬영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 촬영이 들어가는 거 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쯤 늦어서 결국 들어간다. 그러면 주인공도 그럴지언데 신인들이나 일반 아하. 배우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현정 씨가 왜 하차하게 됐는지 이제 상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몇 년 동안 그 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게 컴백하는 작품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만들어진 어떤 이제 작품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주연 배우가 이 그만두겠다라고 했다라면 도대체 무슨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그러니까 주연 배우의 문제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이 제작 시스템을 뭔가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고현정 씨의 모습. 자, 고현정 씨가 지금 일단은 복귀는 절대 안 한다고 어제 강유롱 팀장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중단된 드라마는 방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후속으로 대타 배우가 필요할 텐데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뭐, 배우 박진희 씨가 거론되고 네.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본인도 수속사를 통해서 제안받은 건 맞지만 지금 검토 중이다. 지금 촬영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네. 모레부터 지금 촬영을 다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만 네. 사실 박진희 씨가 대타로 나가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어떤 왜냐하면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아무리 잘해야 본전일 수밖에 없고 지금 고현정 씨 역할을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 누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좀 난제이고요. 네. 실제로 또 들어가는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입장에서도 보면 스토리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단지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많군요. 네,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조금 상황이 바뀐 고현정 씨 드라마 하차 관련 소식으로 연예계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열 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0입니다. 자, 이제 불과 2시간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대장정의 막을 올립니다. 평창올림픽은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북한까지 참여해 자, 첫 번째 동계올림픽, 하나가 된 동계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강원도 곳곳에서는 남북의 만남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계기로 만난 남북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말, 바로 홍길동의 심정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홍길동의 심정, 강경석 기자. 네. 왜 홍길동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갑자기? 굉장히 좀 웃지 못할 뭐 에피소드인데요. 네. 이틀 전에 원기루 북한 선수단장이 네. 피트니스 센터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AD카드라고 하죠. 보통 이름표처럼 생긴 그 이름을 보면서 네. 이름을 부르면서 악수를 하다가 딱 저 지금 고정은 씨라는 자원봉사잖아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AD카드를 보더니 몇 초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정은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내용인데 네. 아 이상하다. 왜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저 원기루 단장 얘기는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다. 네. 바로 김정은과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네. 고정은, 이 정은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직접 입으로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낯설어서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네. 저희 안 박사님. 예. 사실 제가 아는 정은이라는 이름 정말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김정은 포함해서 고정은, 최정은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예. 실제로 북한에서는 정은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우상화와 관련된 건데 과거 이제 김일성 때는 뭐 그때는 이제 1세대니까 그랬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70년대 74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 이름들을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바로 종일이었는데 그 박지 네. 찬일 일자를 따르다 보니까 종일이었는데 이름을 바꾸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피곤하다 해서 좀 하나 찍어가지고 한 청일이로 바꿨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정은, 김정은이 등장한 2009년 이후에 이것은 당적으로 전국에서 우리 지도자 동지와 같은 이름을 싹 바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송만 김정은이면 바꿔야 되네. 그게 아니라 고정은이든 박정은이든 자 정근은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동아일보에도 김정은 기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늘 소개를 할 때 제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입니다. 네. 사실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이나 정은이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시키기 쉬운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때문에. 근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아예 쓸 수 없는 그런 역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김정은뿐만 아니라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 그리고 그 부인들의 이름도 다 못 쓰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 이름의 블랙리스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짓지 못하는 이름이 점점 많아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에서 만난 이 남과 북의 말, 그 두 번째로요, 저희 뉴스탑10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막내들의 못생겼다 설전입니다. 네. 이건 왜 그럽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못생겼다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90년대생들, 쉽게 해서 둘 다 지금 10대입니다. 왼쪽에 있는 정광범 선수가 우리나라 네. 나이로 17살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김혜진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만 19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합동훈련이 한번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광범 선수가 김혜진 선수에게 너 못생겼다. 네. 이렇게 얘기를 농담삼아 건넸더니 바로 김혜진 선수는 너도 못생겼다. 거울은 봤니? 또 이제 정광범 선수는 나 거울 봤다. 네. 이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오간 대화에 대해서 나중에 김혜진 선수가 소개를 하면서 네. 막판에 이제 일침을 날렸죠. 그런데 정광범은 정말 진짜 못생겼다. 네. 이런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 네. 훈련이 이루어졌던 이런 단적인 그 사건 중에. 그러니까 이게 10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고요. 사실 어린 이 선수들의 경우, 특히 남자가 어릴 경우에는요, 더 좋아하거나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이렇게 짓궂게 말을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순수한 10대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남과 북이라고 해서 10대들의 순수함이 어디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이 평창 올림픽에서 만난 이 말말말 또 이런 말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선수들이에요. 사실 전혀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예진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 이 안부를 물어봤었는데 그 안부에 대해서 독특한 답변이 나왔다고요.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바로 그 한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광범 선수랑 이제 김혜진 선수가 얘기를 하다가 김혜진 선수가 먼저 그 과거에 한번 같이 출전한 적이 있었던 북한의 김은혁 선수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북한 측에서는 아, 은혁이는 한심해서 안 왔다. 네. 그래서 이게 한심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약간 머뭇머뭇했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심하다는 표현이 실력이 모자라다. 아하. 이런 어떤 북한식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말 많이 쓰나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괜찮다는 걸 일없이요 이러듯이 네. 한참 떨어진다. 아. 실력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한심하게 떨어지니까 네.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 선수들이 알아들으려면 조금 약간의 소통 기간이 필요한 거. 그렇죠. 한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정말 한심하다 이 뜻이 아니라 네. 실력이 조금 못 미쳐서 오지 그렇죠. 못했다라는 한심하다. 근데 이 김혜진 선수가 실제로 처음엔 그랬대네요. 진짜 한심해서 못 온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라는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나온 말말말 세 번째로 저희 뉴스타텐이 정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총감독이죠. 세라머리 감독의 말이었는데요. 남북 선수들의 화합을 위해서 애쓰던 머리 감독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왜 화가 난 겁니까?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머리 감독이 이제 경기를 앞두고 남북 단일팀의 화합을 위해서 해안 피크닉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위 측에 선수단을 실어다닐 수 있는 버스를 요청했는데 이 조직위 측에서는 연습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머리 감독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단일팀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건 정도도 지원해주지 않냐. 상당히 항의를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에는 택시를 나눠 타고 해안에 가서 단합대회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위 측에서 이 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라고 항의한 게 지금 앵커가 말씀해 주신 오늘의 말말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라머리 감독 올림픽 끝나고 나면요. 이제 이 시민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반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남북 단일팀에 대한 애착이 거의 우리 국민들만큼이나 지금 애착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머리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단일팀이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돼서 맡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화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강릉에 뭐 예쁜 카페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서 단합대회 할 거니까 버스 좀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조직위에서 연습 경기도 아닌데 우리가 왜 버스를 제공해 주냐 네. 하니까 언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단일팀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잘해보려니까 왜 지원도 안 해주냐 이런 건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위 측에서는 경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아주 요모조모 살펴봤습니다. 이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아주 재밌는 일들이 평창에서는 곳곳에서 생기고 있군요. 자, 정성희 국장이 그리고 강경석 기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된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